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네이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우버 CEO가 네이버 현대차를 좀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변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 페이라고 해갖고요, 외부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있고요. 어디 갈지 고민인데 네이버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네이버라는 그 기반 안에서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뻗어나가는 뭐 가지 같은 거겠죠. 이게 뭐 카카오랑은 약간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네이버는 결국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니까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나서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금리 인하를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조정을 받았고, 갈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할 거, 인하를 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올라갔다가, 물론 이제 그게 조금 딜레이 된 부분도 있었고, 긴가민가 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이버의 개별적인 좀 안 좋은 모습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 라인에서 벗어나진 않고, 그래도 좀 밀리더라도 여기서 지켜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액션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 예상이 조금 틀렸죠? 여기 라인에서 이중바닥 만들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 시나리오에서, 물론 이제 시장도 밀렸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인 사태도 있었고 개별적인 악재들도 있었고요. 네이버가, 물론 이제 카카오도 굉장히 힘든 시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도망가지는 말고 내가 물량을 접근했으면은 그거는 뭐한다?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떨어지는 와중입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거고, 물론 얘도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9월 정도면 뭐예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이죠. 0.25가 내려가느냐 0.5가 내려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 라인에서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여기가 18만원 라인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눌리더라도 여기가 아니라 이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돌파하는 액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접근했던 간에 우리는 23만원까지 한번 욕심을 내서 가지고 가보고, 여기 뭐 돌파하면 더 좋기는 하겠죠.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데는요, 뉴스가 막 하루에 막 100개, 200개, 300개가 나오는데 저희는요, 뭐 많아야 한 20개 정도? 근데 이 20개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뉴스는 저희가 공식 채널에서 제공해드리는 모든 것들은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는,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에 대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막 무분별하게 뉴스가 막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십 개,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의 뉴스만 보시더라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다 언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200개, 300개의 뉴스를 하루 종일 본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곳에서 놀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또, 그러니까 확률이 많이 높아지진 않죠. 그러나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에 오셔갖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걸 보면은 시장의 중심에서 놀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요거랑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바로 입장 가능해요. 요거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입장해 놓으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계속 유지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시고, 저희가 시장에 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아시겠지만 여기 3,000명이 넘게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 종목 괜찮아요 라고 올리면은 그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호가가 난장판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청하는, 여기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링크 올려드리면 그거를 클릭을 하셔갖고요,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바로 종목 받고 매매할 수 있어요. 아, 만약에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요청을 먼저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어저께 올려드렸던 요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클릭하고 나는 네이버 보고 왔다 라고 입력만 하면은 요청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